B&I 코리아 팟캐스트 361회. 사업이 어려울수록 B&I를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매주 감사합니다. 오시면 좋겠다. 네. 저희가 신규 멤버는 네. 인연이 잘 안 되거나 아직 자격이 안 되는 분들 많은데 네. 특별히 오늘 대표님 초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부터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랜드 송파 지역 그랜드 챕터 STG를 맡고 있는 건설 시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예, 신이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뭐 음성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게요. 아유, 아닙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네. 헤어스타일이 약간 정명훈 씨 비슷한. 아, 네. 그렇대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오늘의 주제가 B&I를 사업이 어려울수록 해야 하는 이유인데 네. 일단 사업이 어려우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얘기해 주시려면 뭐 예전의 얘기인데 제가 챕터 방문을 하잖아요. 네. 초대받아서 네. 가거나 그럴 때 오픈 네트워킹 하거나 그럴 때 멤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랜드 챕터에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대표님 말씀은 네. 우리 멤버들한테 되게 큰 용기를 줄 수도 있겠다. 그랜더 챕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저기 보석들을 많이 발굴하셨네요. 우리 조준 그렇죠. 대표님 지난주 이창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네. 네. 우리 대표님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네, 저는 그랜드 챕터에 가입한 1년이 됐는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비지터 초대를 했을 때 저는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아,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을 때? 예, 맞습니다. 아, 네. 초대받고 비엔나에 네. 처음 오셨을 때? 예. 안 간다, 내가 거기 왜 가냐. 예,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이제 건설 회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건설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다가 한 동짜리 아파트를 져가지고 분양까지 했었는데 네. 그때 완전히 그 DSR 규제 때문에 분양이 거의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몇 개? 네, 한 동짜리 아파트. 한 동짜리만 한 10개 되나요? 한 동짜리에 28세대 28세대가 들어가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준공을 했을 때 완전 부동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분양받으려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그 다 대출 규제 때문에 다 못 들어왔구나.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분양이 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전주였나요? 전북 익산입니다. 익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임대 사업자도 내서 임대를 한 일정한 세대로 돌리고 했는데도 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이자가 높아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다가 나중에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제 B&I 초대를 받았는데 신나는 때잖아요. 예, 맞습니다. 누구 사람 모이는데 가기도 싫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세대라도 먼저 파는 게 그게 이제 대세인데 그렇죠. 지금 어디 모임에 나간다는 자체는 저한테 하나의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몇 번을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을 계속 완강히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그 책이라 한 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게 책이요? 예.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그게 당신은 마스터 커넥터입니까? 어떻게 그 책이 거기 갔지? 그 책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어머. 그거를 예, 읽어보라고 전했는데 네. 저는 그걸 받자마자 뭔가 책 표지가
험악고 예, 그래서 이상한 책이다 생각하고 책상에 예, 저쪽에다 한간 예, 몰아놨다가 아, 바로 읽으신 게 아니었군요. 예,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표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고 있다가 네. 어, 어느 찰나에 어, 그 검은 책에서 한 줄기 빛 같이 어. 뭔가 좀 어, 빗줄기가 보여서 아, 한번 읽어볼까 해가지고 네. 앞장을 딱 피는 순간 네. Give us gain 주는 자가 얻는다. 네. 그 한마디에 어, 그 예, 저의 시선을 확 끌어가지고 네, 네. 그때 이제 하나하나 읽었는데 그때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 비엔나를 통해서 네. 어, 사업이 성장돼서 돌파구의 어떤 역할을 하는 예, 그런 분들이 많아 계셔가지고 아 저도 이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바로 그 가디언 분한테 어 제가 바로 참석해서 아. 예, 저도 활동하겠다 오. 그래서 바로 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디언 아. 분도 되게 반가우셨겠네요. 네. 아니 근데 가디언 분도 대단한 분이네요. 그 책을 주고 이렇게 어.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어. 네. 그래서 그 가디언 분이 사실 제가 1층에는 그분이 가구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가가 네. 있고 위에는 주택을 본인 주택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젖었습니다. 아~ 예, 젖었는데 그분께서 저희 챕터에서 네. 시공 분야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제 생각이 나서 초대를 했었는데 세상에. 제가 이제 부인을 했었죠. 아~ 예. 그러면 고객이셨던 아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아, 근데 이 그런 고객이니까 이분의 일의 퀄러티라든가 일하는 그렇죠. 방법도 이미 좀 검증을 한 상태였겠네요. 예. 그래서 B&I 가니까 진짜 그 대표님뿐만 아니고 제가 가입을 하니까 너무 띄워줍니다. 사실 그 집을 짓다 보면 불만 사항도 많이 있을 테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 만족한다고 저를 다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첫날 가입을 했을 때 그때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진짜 저는 좀 암울한 이런 심정이었는데 새벽부터 그 모임을 참관을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표정이 다 밝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 넘치는 걸 보고 제가 사실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예, 그 전율은 제가 예전에 큰 공사를 낙찰받았을 때 어떤 그 전율하고 거의 동일한 전율이 와서요. 왜냐하면 네. 똑같은 화학물질이 뇌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리고 다 한 분 한 분 너무 또 공감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B&I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최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예, 자부하게 됐습니다. 지난 기세 교육 코디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제가 저한테 요청 주셔서 제가 교육을 다녀왔는데 네. 그 누구보다도 대표님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즐거우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암울한 시절을 거쳐오시면서 B&I를 접하셨다고 하니까 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시절의 모습이. 그래서 B&I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제가 밝아지니까 네. 예. 그 익산에 있는 거 다 분양됐냐 이렇게 여쭤보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익산은 그냥 있나요? 근데 비엔나이 하면서요. 네. 제가 진짜 하나의 돌파구 역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위클리를 하면서 제가 또 요청의 힘을 책을 받고 요청의 책을 읽고 네. 위클리 할 때 하나씩 멤버들한테 그 요청을 했더니 네. 지방에 익산에 아시는 분들 다 어머.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머. 뒷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다 연락처를 주시고 연락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멤버분들이 이제 T1도 하나 이루어지고 우와. T2도 이루어지고 우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도 막 돌리고 해서 한 80%는 다 채워졌습니다. 이야. 예, 예.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예. 절로 나네요. 그러네요. 이게 내가 사업이 좀 막히거나 좀 다운될 때 그럴 때 사람들 안 만나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어두워지고 더 처지고 그래서 돌파할 그런 에너지가 안 나는데 네. 시 대표님은 그거를 잘 돌파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마스터 커넥트입니까? 당신은 마스터 커넥트 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와 그렇죠. 명저네 명저. 아, 그거 욕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왜 뭐 도움되는 거 딴 거 사탕이라도 넣어주든가 하지 왜 책을 넣어주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힘든 멤버들 이제
지금 경제 맞아요.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비엔나에 한 거 사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멤버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맞아요. 초대를 했는데 대표님처럼 나 지금 힘들고 지금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거기 못 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진짜 사업은 제가 지금 한 15년 차는 됐고요. 저도 이제 설계를 전공해서 전에 있던 그 시공 경력까지 하면 한 27년 경력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힘들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IF 때보다도 지금 더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B&I 들어오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을 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의 어떤 그 장사꾼 그런 역할로 해서 내 혼자만 내가 집만 잘 지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소개가 되고 소개돼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엔나를 가입을 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업 성장의 도구들이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라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뚫다 보면 드림의 리퍼럴을 어느 순간에 만난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돌파 지금 뭐 어느 순간에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장차 이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면 기적을 이룬다는 거를 그걸 믿고 간다면 꼭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시스템 좋은 거야 워낙 잘 아는데 뭐 그거고 저거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지친다 하시는 분들께 오늘 신이코 대표님의 이야기가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